자, 물을 다 졸여주고요. 그 위에다가 아까 아까 구운 고기를 넣겠습니다. 와, 환상이다 진짜.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먹방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짜파구리를 한번 끓여보려고 해요. 오늘도 이제 멀리서 이제 짜파구리를 요리해줄 친구가 왔거든요. 가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옥탑방 거북이 이렇게 요리 만드는 건 처음인데, 처음에서 좀 많이 떨리긴 하지만. 자, 오늘의 재료는 이제 세 가지인데요. 일단 짜파게티. 짜파게티가 품절이 돼가지고 짜짜로미로 샀고요. 그 다음에 너구리 그리고 소고기. 이 소고기는 토시살로 준비를 했어요. 자, 일단 후라이팬에 여기 소고기를 구워줄 거예요. 맛있죠?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 짜파구리에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대요. 저 먹어보진 않았는데 소리 장난 아니죠? 이렇게 지글지글 있는 소리. 고기에 약간 비린내 좀 제거하기 위해서 약간 소금을 좀 뿌리겠습니다. 아,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린대요. 일단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잖아. 자, 저희 두 명이니까 네개 정도 끓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끓으면 이 면을 넣을 거예요. 자, 면을 넣고 끓이면 돼요. 너구리 두 개랑 짜짜로니. 짜짜로니 두 개. 일단 스프는 나중에 넣을 거고요. 자, 이제 물을 이제 최대한 많이 버리고요. 양이 엄청 많죠. 물을 버린 다음에 이제 스프를 넣어주면 돼요. 너구리 스프 두 개랑 짜짜로니 스프 두 개. 이렇게 넣어주고. 자, 스프를 넣었으면 이제 젓가락으로 비벼줄 거예요. 저 모양은 짜파게티하고 비슷하죠? 까만 색깔, 이제 그런 비주얼만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자, 물을 다 졸여주고요. 그 위에다가 아까 아까 구운 고기를 넣겠습니다. 와, 환상이다 진짜. 자, 다 됐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이 어때요? 괜찮네요. 진짜 약간 부드러우면 또 칼칼하고 이 춘장의 부드러움을 이그 너구리의 그 칼칼한 그 스프가 잡아주는 것 같아요.